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타 32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cm의 노래 중에서 콘서트라는 곡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뭐 이 곡의 내용은 제목에도 나와 있죠. 콘서트, 전화로 하는 콘서트라는 뜻인데 어떤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저녁에 자기 전에 전화로 이렇게 노래 불러주는 그런 달달한 연애 감정이 잘 살아있는 그런 곡입니다. 자, 먼저 이 곡에 나오는 코드를 볼게요. 코드를 보시면 B-7, 그 다음에 E7, 그리고 A-7, 그 다음 B-7, 그리고 C#-7, 그리고 F#-7. 네, 대부분 이렇게 하이코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코드를 이렇게 지금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하이코드로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 곡뿐 아니고 다른 많은 곡들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코드를 다른 형태로 잡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먼저 한번 보시면 B-7 코드 보시면은 이렇게 잡고 있죠. 자, 이렇게 잡고 검지가 자연스럽게 5번 줄 뮤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줄 뮤트 되고, 네, 요거는 A코드, 우리가 A코드 잡을 때처럼 그대로 밀어서, 네, 7프렛까지 밀어서, 그리고 1번 줄은 새끼손가락이나 여기 검지가 줄에 닿아서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뮤트가 돼요. 네, 사실은 이게 리듬 스트로크 할 때는 그렇게 뭐랄까 깔끔하고 좋은 느낌은 아닌데 요즘 곡들에서 이런 코드를 많이 잡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중지랑 검지가 자리를 바꾸면 중지가 5번 줄로 올라오고 검지가 4번 줄로 내려가고, 네, 이렇게 되면 요거는 E9이라는 코드예요. 요거는 어디서 나왔느냐? 요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7 코드 있죠? B7 코드에서 새끼손가락을 지금 1번 줄 잡고 있는데 2번 줄로 이렇게 올려주는 코드입니다. 요거를 B7 대신 이렇게 B9으로 많이 쳐요. 자, 그래서 여기 B-7, 네, B-7의 5도 음이 E7이죠. E9. 요게 먼저 잘 돼야 돼요. 자, 한번 쳐보시고 E9 이렇게 하시고 다시 B-7, 그 다음 E9.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A-7 코드 같은 경우도 요즘에 이렇게 코드를 잡고 치는 곡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 사실 소리는 그렇게 예쁘다라고 할 순 없어요. 요거 코드 자세히 보시면 요런 느낌이죠. 이렇게 C샵 마이너를 잡는데, C샵 마이너를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잡는데 검지가 5프렛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6번 줄 치고 5번 줄은 안 쳐요. 뮤트 돼서. 그리고 나서 아랫줄까지 치고 요것도 1번 줄은 안 쳐요. 요거 A-7. 검지가 근음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이 곡은 이 세 코드로 돌아갑니다. B-7, 그 다음 E9, 그 다음 A-7, 이렇게. 자, 요거 코드 먼저 한번 연습해 볼게요. B-7, 그 다음 E9, 그 다음 A-7. 네. 검지가 5프렛, 중지도 5프렛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계속 이쪽에서 B-7이나 E9, 그 다음에 A-7을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D-7 같은 경우도 바로 이 자리 5프렛에서 D-7 이렇게, 네, 이렇게 잡아 볼 겁니다. 이 곡은 리듬이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처음에 B-7, E7, A-7 이 코드로 잠깐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요걸로 연습해보고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곡의 리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고 2번 리듬이에요. 단단 딴다라 단단 딴다라. 그런데 보시면 X표가 많죠. 요거는 뮤트인데 오른손 팝 뮤트예요. 오른손 여기 손날 부분을 세드 류에다가 살짝 올려서 뭉툭한 소리를 내는 거죠. 먼저 이렇게 손날이 너무 이렇게 앞으로 갔다, 그럼 이런 소리가 나죠. 손날이
어느 정도 본인 마음에 드는 뭉툭한 소리가 나오는 자리로 간 다음에 자 요거는 단단 딴다라 하고 액센트 있는 부분에서만 손을 떼주는 거예요. 손을 떼서 만약에 B-7이다 요렇게 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붙였다 뗐다 하려면 어려우니까 먼저 붙인 상태로 연습을 해 볼게요. 요렇게 시작. 단단 딴다라 단단 딴다라. 자, 몇 번 안 했는데도 벌써 팔뚝에 부담이 오시죠? 그래서 액센트 부분에서 살짝 떼면서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입니다. B-7 이렇게 잡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노래 중간에 약간 다른 리듬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그냥 어려우시면 이 리듬으로 계속 연주를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악보를 보면서 한 부분씩 연습해 볼 텐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저작권 정책 때문에 제가 이 곡의 노래를 적극적으로 부르거나 또는 이 곡의 연주를 길게 연결해서 연주하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악보를 보시면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간단한 기타 솔로가 있죠. 이 부분은 사실은 기타 솔로는 아니고 EP, 그러니까 일렉 피아노로 연주되는 부분인데 간단하니까 잠깐 배워보겠습니다. 자, 타박보 위에 원문자 1, 2, 3, 4 있는데 이거는 왼손 검지, 중지, 약지, 새끼를 원문자 1, 2, 3, 4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3번 줄 14프렛부터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 3번 줄 14프렛 라 앞에 보면 짝대기 하나 있죠. 글리산도로 이렇게 글리산도 넣어줘야 조금 멜로디가 낭만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 다음 3번 줄 13프렛은 이 손 옮기지 말고 그 상태에서 중지로 네, 13프렛. 자, 여기 3번 줄 13프렛 솔샵인데 얘는 싱코페이션 되면서 음이 길죠.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리고 3번 줄 11프렛으로는 요 중지가 그대로 3번 줄 11프렛 파샵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약지가 1번 줄 12프렛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리고 나서 검지가 3번 줄 9프렛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천천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 이렇게요.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그리고 나서 B마이너, E7, A메이저7에서 각각 한 번씩 드르릉, 드르릉, 드르릉 하는데 먼저 이걸로 연습해 볼게요. 이 코드로 B-7 드르릉, 그 다음 E7 드르릉, A-7 드르릉. 자, 이번에는 이 코드로. 이 코드가 원곡에서 연주되는 코드예요. B-7 드르릉, 그 다음 E9. 지금 여기 E7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다 이거 E9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 A-7 이렇게. 아마 이렇게 코드를 잡는 게 다른 사람이 보기엔 뭔가 조금 있어 보이고 폼 나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소리가 이게 더 깔끔하긴 할까요? 요거는 뮤트 되는 소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잡으면 어쨌든 5번 줄 뮤트 되고 1번 줄도 안 치고 그 다음에 뭐 E9도 이렇게 되고 A-7 뮤트 되는 소리가 많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저는 차라리 이 소리를 더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건 세상에서 제일 비싼 하면서 노래 들어가는데 이건 바로 앞에 보면 X표 하나 있죠. 이거는
이렇게 한번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세 박자 쉬면서 하나, 둘, 셋, 넷 할 때 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건 세상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이건 세상에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랫줄 내려오면 여기서부터는 아까 연습했던 단단, 딴다라, 단단, 딴다라. 계속 연주됩니다. 이 지금 B-7, E7이 한 마디 있고 A-7 한 마디이고 이 코드가 아래까지 뭐 노래 끝나는 부분까지 거의 다 계속돼요. 자, 먼저 B-7, E7, A-7 이렇게 잡으면서 같이 연습해 볼게요. 하나, 둘, 시작. 자, 여기까지만.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 제일 비싼 건 뭐야? 요렇게. 자, 이 곡에서 어려운 부분은 이거예요. 계속 뮤트를 하고 쳐야 되기 때문에 손이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곡 끝까지 아마 연주를 하시고 나면 팔뚝이 두 배로 부어 있을 수 있다는 점 요거 감안하시고 요 아랫줄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이건 세상에서 제일 비싼 공연. 가슴은 자고 더 하나. 허리 한마기 이제 가기 전에 몇 가지만 주의해줘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코드를 7프렛에서 이렇게 잡고 B-7, E9, 그 다음에 A-7 이렇게 잡고 같이 연습해 볼게요. 아, 아랫줄 내려와서 14번째 마디부터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세상에서 제일 편한 옷을 갈아입고 제일 좋아하는 자리에 누워. 배터리가 E7, A-7.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곡은 전체적으로 계속 이렇게만 연주를 하셔도 돼요. 중간에 약간 다른 리듬 나오는 부분도 연습해 보시고 아유 어렵다, 왠지 복잡하다 그러시면 이 리듬으로만 연주를 하셔도 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 맨 마지막 마디에 팝콘 애니띵 하면서 멜로디 연주가 나오는데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욕심 부리다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른 분들 앞에서 연주하실 때 요 부분 연주하려고 하시다가 이 부분에서 실패해서 노래를 망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부분이에요.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멜로디가 어렵진 않은데 여기서부터 짠짠짠짠짠짠짠 올라가는 게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다른 분들 앞에서 연주하시려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요 부분을 그냥 삭제를 해도 돼요. 뭐 바로 앞마디부터 입이 심심할 때는, 자, 코드 먼저 이렇게 잡아 볼 텐데요. 입이 심심할 때는, 그 다음에 커피, 팝콘, 애니띵 할 때 A-7 짠! 요거 한 번만 치고 팝콘, 애니띵 너무. 그래서 요 부분 연주하실 때 자신이 없으시면 그냥 A-7 부분만 짠! 한번 쳐주고 그 다음부터 다시 B-7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오히려 현명하다고 봐요. 자, 먼저 B-7 이렇게 잡았을 때 보시면 B-7, 그 다음에 E7 여기까지 이렇게 쳤죠. 그리고 맨 마지막 마디에 A-7에서 짠 한번 치고 짠! 네, 짠 치고 그 다음 검지, 중지가 1번 줄 4프렛, 2번 줄 5프렛. 자, 여기는 지금 1프렛 차이죠. 그 다음에 검지가 5프렛으로 오면서 여기서 약지로 바뀌어요. 이제 2프렛 차이죠. 그 다음 7프렛 이대로 올라오고 그 다음 검지가 9프렛까지 오는데 이제 중지로 바뀌어서 다시 1프렛 차이. 그 다음에 검지가 10프렛까지 올라와서 약지로, 그 다음 맨 위에 1번 줄 12프렛까지 와서 이렇게.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짠! 이렇게. 자,
조금 더 천천히 느린 속도로 같이 해볼게요. 시작. 한번 더 해볼까요? A 메이저 7 여기서부터 시작. 약간 빠르게 볼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B 마이너 7 여기서 잡고 E 7 9 잡고 E 9 잡고 그다음 A 메이저 7 여기서 잡았을 때 여기서는 오히려 더 쉬워요. 짠 한번 치고 짠. 지금 중지가 2번 줄 5프렛에 있죠. 중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네. 1번 줄 4프렛과 2번 줄 5프렛 이렇게죠. 그다음 이렇게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 시작. 자,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이렇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글리산도 하는 부분도 이렇게 내리면 되게 없어 보여요. 불안해 보이니까 최대한 끌다가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A 메이저 7부터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 실제 남들 앞에서 공연하실 때 요 부분 자신이 없으시면 왠지 아, 긴장된다 하시면 그냥 A 메이저 7만 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 26마디부터도 계속 같은 리듬 요렇게 연주를 하고 맨 마지막 마디에 보시면 A 메이저 7에서 아래로 내려치는 표시 4개 있죠. 요렇게. 자, 바로 앞마디 B 마이너 7 부터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요렇게. 그리고 나서 오직 너에게만 아랫줄 내려오면 감동적인 노래 오직 너를 웃게 하면서 자 여기에 B 마이너 7 옆에 1이라고 써져 있죠. 여기 1번 리듬이 노래의 다른 부분에서도 한 번 더 나와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한 마디를 건너서 싱코페이션 되는 리듬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부분 연습하시고 그냥 아까 연습했던 리듬대로 요렇게 연주를 하셔도 되고 요 리듬으로 연주를 하시면 조금 더 원곡에 가까운 느낌이 납니다. 자, 그래서 B 마이너 7 먼저 보시면 단단 차카 이렇게. 자, 이 부분만 해볼게요. 시작. 그 다음 E7에서는 단다단 까지만 칩니다. 자, E7 시작. 그 다음 A 메이저 7이 8분 음표가 싱코페이션 되면서 딴칫 네. 그 다음에 딴차카 네. 네. A 메이저 7 부분은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단단 딴차카. 그래서 제가 A 메이저 7 싱코페이션부터 들려드리면 이렇게. 자, A 메이저 7 싱코페이션부터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자, 이렇게. 그래서 B 마이너 7부터 A 메이저 7까지 이 두 마디 연주를 제가 먼저 천천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 같이 해볼게요. 시작. 자, 약간 빠르게 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이렇게. 자, 이번에는 코드를 여기서 7프렛에서부터 하나, 둘, 시작. 이렇게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자, 이 연주가 뒤에 두 마디까지 연결되고 그리고 아랫줄을 내려와서 34마디, 35마디까지 이 연주를 할 거예요. 그리고 34마디 다음에 35마디 부분은 코드가 하나 더 추가됐죠. D 메이저 7. 그래서 A 메이저 7으로 친 다음에 D 메이저 7으로 이렇게. 자, 먼저 B 마이너 7 E 프렛에서 잡는 거. 요거부터 같이 연습해 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이렇게. 자, 이번에는 B 마이너 7 여기서 잡고 E 9. 그 다음에 A 메이저 7 잡고 여기에서 검지를 축으로 D 메이저 7 이렇게. A 메이저 7 이렇게 잡았었죠. 검지를 그대로 두고 다른 손가락이 이동을 해야 되죠. D 메이저 7으로 이걸로 연습해 볼게요. 하나, 둘, 시작. 이렇게 약간 빠르게 해 볼까요? 하나, 둘, 시작. 이렇게.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마디 B 마이너 7에서는 딴차카 딴차카 E7 딴차카 딴차카 A 메이저 7으로 짠 친 다음에 드르릉 하는 거예요. 자, 먼저 E 프렛 하이 코드부터 제가 먼저 천천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 이렇게. 자,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원래 이 부분은 지금 드르릉 하는 부분은 원곡에서는 음악 편집할 때 컴퓨터로 요즘에는 음악을 많이 만드니까 리버스라는 기법을 많이 써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약에 어떤 코드를 잡고 이렇게 쳤다 그러면 처음에 소리가 컸다가 드르릉 하면서 점점 작아지죠. 그런데 이거를 앞뒤를 바꿉니다. 그러면은 하는 이런 느낌이 나요. 그런 게 리버스예요. 보통 피아노 소리를 땡 친 다음에 그걸 거꾸로 해주면 으앙 이런 느낌이 나는데 여기서도 리버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원곡처럼은 소리 내기가 어렵고 그거는 컴퓨터로 해야 되니까 그냥 여기서 드르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B-7부터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이렇게. 자, 이번에는 B-7 여기서 잡고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둘, 셋, 넷. 이렇게.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 42마디 부분에서는 뭐 별다를 건 없고 B-7 뒷부분에서 나니 드르릉 E7 그날 그 노래 A 메이저 7 이렇게 드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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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곡 들어보시면 알아요. 여기서도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 46마디 부분 이야 크게 소리 질러 방금 연습했던 부분이죠. 이야 크게 소리 질러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그리고 두 번째 마디 이 공연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 이 부분부터는 원곡에서는 연주가 약간 다른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 코드에 한 번씩 짠 쳐주는 정도로만 만약에 이쪽에서 B-7 이렇게 잡고 연주하던 중이라 그러면 D-7 이렇게 치고 E7 치고 그 다음 C-7 치고 F#-7 치고 D-7 그 다음 E7 이렇게 쳐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쪽에서 B-7 잡았었다면 D 메이저 7
치고 E7 E9이죠. 치고 그 다음 C 메이저 7 그 다음에 F샵 마이너 7 다시 D 메이저 7 그 다음에 E9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 50마디 보시면 말해줘 문자로 C샵 마이너 7에서 짠 둘 치고 난 다음에 F샵 마이너 7에서 다가다가 치따라라 이런 식으로 자, 요 부분 같이 해볼게요. 시작 둘 요렇게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짠 둘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도 계속 한 박자에 하나씩 치는 거 앞에서 했던 거랑 같아요. 둘 둘 둘 둘 요렇게 친 다음에 뒤에서 두 번째 마디 B-7 부분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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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네. 자, 요거. 여기서 할 때는. 자, 요렇게. 뭐, 간단하죠? 그 다음 맨 마지막 마디. 이 중에서도 제일 하는 부분에 G 코드부터. 자, 하이 코드로 G 잡아보세요. G. 네. G, G샵 마이너. A, B 마이너.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첫 박자는 그냥 8분음표 쉬는 걸로 해놨는데 이 부분도 뮤트로 쳐도 되고 이런 식이에요. 뮤트로 치는 걸로 하죠. 첫 박자 8분 쉼표를 시작 이렇게 자 약간 빠르게 볼까요? 시작 이렇게 네, 뭐, 전체적으로 노래 리듬이, 계속 같은 리듬이 반복되고, 방금 이제 저희가 살짝 지나왔던 부분 같은 경우도, 이 노래 아시는 분들이면 그냥 되게 편하게 연주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뭐, 다른 부분 특별한 거 없습니다. 아랫줄 내려오시면, 55마디, 요거 아까 연습했던 거죠.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 말해, 어떤 노래를 다시 듣고 싶어 요런 부분은 계속 요 리듬이에요. 그리고 아랫줄 내려오면 59마디 있는 부분 지나서 63마디에는 NC라고 돼 있죠. 요 부분은 이제 코드가 없는 부분이에요. 연주를 안 하는 부분. 그래서 바로 윗줄 앵콜이야 크게 소리 질러 할 때 요렇게 한 다음에 아랫줄 내려와서 63마디에서는 연주를 잠깐 한마디를 멈추는 거예요. 한마디를 멈춰서 조용한 느낌을 만들어준 다음에 두 번째 마디에서 이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단독 공연 할 때 이건 세상에서 제일 비싼 공연 요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가수는 나고 관객은 너 하나 맨 마지막 가수는 나고 관객은 너 하나 요렇게 자, 이 부분 같이 해볼까요? 맨 마지막 B-7, E7, A-7 먼저 여기서부터 시작 이렇게 자 이번에는 7프렛 여기서 해볼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네, 화면만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곡의 악보를 부분 나눠서 전체 화면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10cm의 노래 펀서트라는 곡을 연습해 봤습니다. 아까 강좌 초반이나 중반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뭐 이렇게 싱코페이션 나오고 하는 부분들, 그런 리듬들 어려우시면 그냥 계속 치던 리듬으로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곡 실제로 연습해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팝뮤트를 계속 이렇게 건 상태에서 이렇게 치거나 뭐 이렇게 치거나 이 리듬을 계속 유지하는 게 오른팔에 굉장히 뭐랄까 팔뚝 운동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영상이다 보니까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느라고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 이 곡 연습하실 때는 예를 들어 노래 시작 부분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단독 공연하는 부분 여기 뭐 한 줄 두 줄 연습하고 끝내지 마시고 아랫줄까지 쭉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이 오른팔의 지구력을 기르면서 이렇게 지구력을 기를 수 있게 길게 잡고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잘 연습하셔서 밤에 전화해서 이런 노래 불러주실 분이 있는 분들은 전화기 켜놓고 이렇게 노래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